지금 시간이 그 성탄절 지금 6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눈 소식을 듣고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지금 왔는데, 원래는 그 속초로 해서 그 설악산으로 올려가려고 계획을 잡고 왔는데,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량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승용차들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뭐, 엉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살인구동을 해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미시령을 넘기가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 고성에서 화암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그 성인대를 올려가려고. 그 아마 설악산도 통제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지금 아침 식사를 좀 간단히 하고, 성인대를 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수용차들이 멋모르고 사림구동이 아니면 오기가 힘들었는데 체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사림구동인데도 그 언덕길에서는 차가 막 미끄러지고 그렇게 위험하니까 사림구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수용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도로가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빠져와가지고 도중 저기 화암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장관인데, 도로가 이렇게 아마 마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제가 여기서 성인대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수원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일부러 눈을 접하고 오긴 왔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풍경은 아주 장관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성인대 올라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수원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